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음악을 잘하는 음악 천재 음천. 음천. 인간적인 매력까지 아주 그냥 콸콸콸 흘러넘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상 맥주에게 잠깐 밀릴 뻔했다가 보라는 듯이 또 음원 차트를 정복해버린 대한민국 넘버원 R&B 아티스트 크러쉬 어서 오세요. 크러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하. 뭐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계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진정한 종합예술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저요? 춤도 잘할. 춤도 잘 추지. 음악을 잘 만들죠. 노래 잘하죠. 랩도 잘하죠. 연주도 잘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크러쉬가 진짜 저는 천재가 바로 맞아. 이런 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격도 아. 좋죠. 털털하죠. 털털하죠. 네. 다 가진 남자. 다남. 아 약간 줄임말 대잔치인가요? 아니 아니 그렇진 않 그렇진 않은데. 혼자 하는 말이에요. 어, 오랜만에 우리 쇼다는 분들께 인사 좀 길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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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쉬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나오고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 오늘 정말 재밌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오윤영님께서 문자를 급하게 보내주셨어요. 어 멋있다 크러쉬 총도하다가 밀대 집어던지고 보라 보러 왔어. 밀대를 감사합니다. 집어던지게 만드는 남자. 아 요즘 뭐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아 제가 라식 수술. 아 그럼 보이는 게 다를 텐데. 아니 근데 아직도 제가 한 지 꽤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안경을 아직도 착용. 아 버릇이 습관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렌즈를 계속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세계인 것 같아요. 야, 안 보이다 보이면 그죠? 그렇죠. 네. 안경 쓰고 이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라식하고 절 보니까 어때요? 어, 더 잘 보여. 아까 더 혹시 더 크게 보인다거나. 아, 더 멋있어 보여요. 아, 더 멋있어 보여. 아, 더 멋져 보여. 멋있어 보인대. 미친 질문 같아, 그지? 근데 한동안 크러쉬라고 치면 우리 크러쉬만 많이 나오다가 이제 맥주가 등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아, 맥주에 밀렸었어요, 그죠? 아, 제가 그래서 집에서 아닌 게 아니라 청소를 이게 밀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예예. 예. 어, TV에서 갑자기 누가 크러쉬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크러쉬 크러쉬 온 크러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니까 맥주인 거예요. 아. 근데 카리나가 이제 또 어 그러니까 에스파 카리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서 위기다. 아, 위기다. 위기다. 생에 살다가 아, 그래, 맥주한테 그래도, 밀릴 줄 몰랐다. 네. 그래도 카리나가 불러주잖아요 내 이름을. 크러쉬 크러쉬 크러쉬. 네네. 와 아성화 부르는구나. 어. 혹시 그러면 좋아하는 맥주가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야 이걸 거들떠도 안 봅니까? 아 저는 사실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아 위스키를 좋아. 위스키 중에 그 제임슨이라는 위스키 아세요? 아 거기 엠베사더. 거기 이제 제가 모델입니다. 와. 아 위스키 모델 멋있다. 와 위스키 제임스. 요즘 제 그 하이볼 좀 유행이잖아요. 예, 네, 그죠. 제임슨 하이볼 너의 세상을 넓혀봐. 와. 아니 저번에도 그 편의점 브랜드를 아주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더니 이번에도 그 위스키 브랜드. 아 이거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땡 하나 정도는 넣어줄 수 있었잖아요. 아 어 근데 아까 그 크러쉬는 그렇고 당신이 크러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건 저 아 죄송합니다. 우리 PD님이 네.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아 죄송합니다 예, 제 은슨 네 예예예 예. 네 죄송합니다. 아, 그게 저 몰트 위스키인가요? 싱글 몰트? 어 네 그럴걸요?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아이리쉬. 아이리쉬. 블렌딩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몰트 위스키인지. 아, 어. 예. 예. 컴온. 어. 자, 황다영 씨가 네. 블렌딩일 걸요? 예,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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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크러쉬 님 강아지가 모기 잡아먹던데 아직도 그런가요? 크러쉬 님 강아지가 모기를 잡아먹어. 강아지 두 마리를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 아, 저 큰 친구는 모기를 좀 무서워하고. 어, 여기. 네. 친구가 골든인가? 레브라도 아, 레브라도 리트리버고 저 작은 친구가 스피츠인데 저 친구가 이제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와, 저 친구가? 네. 좋겠다. 네, 잡아먹는 건 아니고 잡아줘. 잡아서 네. 와. 잡아 죽여요. 와, 진짜 너무 좋아. 나는 모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모기 물릴 일이 없어요. 와. 정말로. 네. 한여름 밤에 이것만 해도 맞아요, 잡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보다 먼저 이제 저 하얀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잡아주는구나. 이러고 다. 야, 저 키우고 싶다. 그런 능력이 원래 저 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처음 봤어요. 어, 그래요? 네, 신기하다. 네, 네. 저 친구만의 능력인 거죠. 내려오고 싶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는 종이라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이 아닌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해요. 아, 만지면 그 손도 부러가지고. 아. 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되게 좀 귀만 네. 따르는구나. 네네. 어, 그거 더 이쁘잖아요, 그죠? 네. 어, 4908님, 직접 한번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네, 4908님, 크러쉬님 작년에 컬투쇼 나와서 콘서트 얘기해주실 때 바로 예약하고 제 생애 첫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어, 첫 콘을, 인생 첫 콘을. 감사합니다. 예. 네, 와이프가 평소 좋아하던 가수라서 선물로 다녀온 건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이 최고인데. 특히 물에 잠겨서 부르는 듯한 연출이 최고였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이제 아, 물에 잠겨서 불러요 노래를? 물에 잠겨서 어떻게 부르지? 아, 그 능력인데. 중간에 그 이제 무대 돌출해서 이제 이런 샤 같은 아~ 거를 이용해서 네. 좀 이제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런 느낌처럼. 네, 그게 굉장히 노래 아마 그 소파라는 노래 불렀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네. 소파.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아, 되게 좀 지금 멋있겠다 밖에서 보면. 어. 밖에서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자물쇠 이렇게 갖고 물 안에서 시간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겠다. 그죠? 이렇게. 그 안에 끝나야 되는 거. 그건 진짜 물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그냥 물을 연출한 느낌으로. 아, 예. 그럼 물 속에서 노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래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뭐. 그쵸 그쵸. 그럼 될 것 같은데. 아니,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도 직접 또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하십니까? 아, 저 무대 연출 감독님이랑 굉장히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네네. 아이디어를 같이 하시고 같이 내시고 네네. 5월에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야, 또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맞습니다. 네네네. 5월에 네. 5월 18일 19일 날 이틀간 네 이틀간 그 어, 공연 장소는 얘기해도 되는 거. 땡 정도 넣어줘. 예, 땡 하나 정도. 예. 네, 연땡대 네, 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예. 네, 야외예요. 야외 공연 콘서트고 May I Be Your May라는 콘서트. 야외. 아, 거기 엄청 사람들 많이 들어가는데. 아, 맞습니다. 네네네. 매진이 됐어요? 아니요. 그래서 나왔구나. 아니요. 아니요. Y대학교 노천극장이라고 하면은 야외잖아요. 어. 야외고.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어, 네. 거기 좋을 텐데. 우리 이준원 PD가 나온 대학교입니다. 네. 네. 우리 PD님이 나온 학교. 예, 예. 우리 이준원 네. PD가 나온.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고 또 이 봄이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그렇지, 야외에서 이 오래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거예요. 해전의 여왕에서 네. 탁 이렇게. 어, 우리 크러쉬 노래를 듣고 야외에서 푸르른 녹음을 보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 봄바람 서 불고 서 네. 불고 막 그러면 스피치를 데리고 와야 돼. 거기 모기가 있을 수가 있어. 아, 데리고 와야 되나? 아, 근데 소리에 좀 예민해가지고. 아, 그래, 소리에 그래, 좀 그래. 아하, 그렇구나. 아, 근데 몇 곡 정도를 콘서트에서 부르세요? 아, 저는 보통 한 30곡 정도 하는데. 행복하겠다. 크러쉬 노래를 대박이 주면. 아. 진짜 혜자예요, 사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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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지금부터 오늘 컬투쇼에서 약간 맛보기 미니 콘서트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예. 사이사이 노래를 좀 불러 주실 텐데. 첫 번째 무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러쉬의 저번 그 작년 11월에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죠. 예. 예. 크러쉬의 미와. 와. 네, 여러분 이 곡을 하기 전에 그 노래 후렴구에 계속 제가 미워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네. 나 있어. 그러면서 제 본명이 신효섭이거든요. 신효섭. 그래서 제가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신효섭 이렇게 해주시면. 신효섭. 네. 네. 재밌을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미워 신효섭. 미워 신효섭. 미워 신효섭. 미워 신효섭. 아우 너무 잘하시네. 신효섭 미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음악 주세요. 박수 정해주겠습니다. 유난이라고 하지 마. 번기를 위험하니까 딱 현관문 나오지 마.
정말 얄미워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두정 같은 내 말투 달래는 너의 맞춤 켜진 우리 머리 위 불 아른하게 Girl you kill my ego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여러분 다 같이 넌 미워 미워 같이 들었던 노래야 반가운 매절로 미소 반긋 똑 닮아가는 우리 둘 또렷한 세계 호심을 들듯 심장은 너로 번져 온통 하얀색 꿈 너의 강아지 산책만 같이 가면 안 돼 달래는 너의 맞춤 켜진 우리 머리 위 불 아른하게 어쩜 이렇게 예뻐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한 번 더 넌 미워 어쩜 이렇게 예뻐 나 떨어지기 싫어 아쉬워 넌 미워 마지막 넌 미워 신여사 아 미워 미와 미와 신여사 미와 어 안태영 씨가 아 나만 심연섭으로 들리는 걸까요? 심연섭 심연섭 연섭이 형 갑자기 듣다가 놀라겠다. 안봐요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야. 3417님께서 신여성 신여성이 왜 미운 거죠? 신여성이 아니라 신효섭입니다. 신여성은 무슨 말이에요? 아 유한을님께서 박과장! 박과장 미워! 와 사장님 밉다는 문자도 되게 많이 왔네요. 자 신지현 씨 어머 이 노래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한테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달달하게 불러주면서 맞아. 그냥 밉다고 하면 어? 맞아요. 그렇게 안 들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노래 그런 스타일이나 분위기 자체가 뭐 노래 메시지도 그렇고 미운 게 진짜 밉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얄미워. 네, 뭐 그런 거죠. 느낌. 너무 좋아 이런 이런 뜻을 이제 그렇게 좀 몰라줘. 맞아요, 미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앙딸이죠, 앙딸. 쇼다 미워 쇼다만. 내만 몰라주니까. 앙딸이 앙딸. 옆에서 근데 아까 크러쉬가 미워할까 이 녀석 이러는 거. 어, 그거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리네요. 예. 라임이 맞네요, 라임이. 정하님이 아 현장에 계신 분들 부러워요. 저 지금 한쪽 귀에만 끼고 모니터 아래에 핸폰 놓고 대표님 눈치 보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하. 예, 같이 즐길 때 좀 즐겨야 되는데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렇죠. 예. 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2부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미와 미와 미와.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두 Yeah yeah Everybody 걸두 Yeah yeah 달주 걸두쇼
자, 행복 디지털 네. 출컬 투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크러쉬와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기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네요. 벌써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네. 골드쇼 크러쉬 라식 수술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 정말 신세계. 신세계다. 네. 또 다른 기사가 났는데 골드쇼 크러쉬 반려견이 모기 잡아줘 여름에 물릴 일이 없다. 정말 네. 소소한 기사들이 많이 났네요. 예. 콘서트 기사 좀 써주세요. 맞아.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조호선님께서 노천이면은 연대 지나가다 콘서트 봐도 되나요? 이렇게 이게 아마 들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매하셔야죠. 예매하셔. 예. 지금 예매하십니다. 예매하셔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들으려 그러지 말고요. 예.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그 공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요, 예매해 주세요. 그럼요. 네. 노천 극장 거기 진짜 좋거든요. 공연. 그렇죠. 봄날에 보기엔 진짜 5월에 보기엔 딱이죠. 딱입니다. 자, 노천 극장에서 5월 18일, 19일 양일간. 네. 예, 연세 대박 땡. 아, 오. 어, 다 얘기하는 연 노천 극땡. 예예예. 야, 78. 아, 그 정도면 그냥 얘기해도 된다. 예. 자, 784님 크러쉬 콘서트 MD 티셔츠 입고 있는데 그 티셔츠 한번 핏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MD인가요? 오. 콘서트 MD. 그게 저 뭐라고 써 있는 거? May I be your maid? May I be your man? 예, 매 나의 뭐 나의 5월이 뭐 되주겠습니까? 뭐 이런 건가요? 네. 와. 제가 5월이 돼도 되겠어요. 아, 내가 당신의 May, 5월이 May I니까, May 내가 I. 당신의 5월이 되겠어도 되겠습니까? 야. 와. 와. 요거 파는 겁니까? 팔고 있습니다. 오. 네. 라지 사이즈입니다. 이건 라지 사이즈. 네. 라지 사이즈. 네, 네. 이 더블 X 라지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입어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지금 딱 낮이니까 딱 지금 핏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타이트하지도 않고 아주 시원해 보이는. 그건 아주 네. 디자인이 이쁘게 빠져가지고. 네. 잘 빠졌네요. 네, 와, 그거 오늘 우리 것도 갖고 오셨죠? 네? 아, 이게 지금 샘플이에요. 아, 샘플이라서. 네. 네? 네. 진짜 놀라셨어요. 우리 정혜, 저도 좀 궁금한 건데 정혜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크러쉬 콘서트 보고 찐팬이 된 쉬밤입니다. 쉬밤이 네. 팬클럽 크러쉬밤. 네, 그래서 크러쉬밤. 쉬밤이라고 얘기해요. 쉬밤이 우리 크러쉬 콘서트 맛집 인정입니다. 처음으로 야외에서 하는 단독 콘서트라서 너무 기대되는데 이번 콘서트 이것만은 기대해도 좋다 하는 포인트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네. 아, 이번 콘서트 기대하셔도 될 부분이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번에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야, 너무 좋겠다. 꼭 가야 돼. 야외 음악당이다. 야외에서 오케스트라면은 와. 야외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오케스트라 분들과 크러쉬의 음악을 되게 오케스트라 편곡 멋진 편곡과 함께 예. 12조. 네네. 그, 야외에서 그 봄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또 여러분들이 크러쉬를 이제 생각하시거나 떠올리면은 생각나시는 노래들 있잖아요. 크러쉬의 노래들을 다 이제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진짜 사운드적으로는 정말 듣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좋겠다. 네. 네네. 12인조면은 뭐 예매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서두르셔야 되겠어요. 네, 서두르세요 지금. 네. 벌써 매진입니다. 아직 안. 곧 예예. 메아이 티켓. 와. 근데 저 비가 혹시 오면 어떡해요? 날짜 한번 예보 보셨어요? 아, 비가 오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비가 오면 제가 전설이 열리는 마켓 있잖아요. 제가 그 맞아요. 제가 그 가요계 4대 폭우에 등재가 된 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열린 음악회 열띵 음악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사가 딱 그때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되면 정말 짤 큰일 날 것 같은데 레전드 짤이죠 진짜 이거. 많이 돌았었어요 레전드 짤이 네. 야, 안 올 거예요 네. 네 제가 내리지 말라고 할게요 근데 또 비가 와도 또 그 분위기가 그렇죠 네. 와 네. 오시는 분의 뭐 어떤 뭐 복장이라든가 뭐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어떤 거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우비요? 저는 유럽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제 드레스 코드를 지금 계속 뭔가 소통을 하면서 정해 보려고 하는데 아, 그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오늘 우리 컬투쇼로 한번 문자로 한번 받아 볼까요? 문자로. 문자로 예. 일단 저는 좀 멋있게 입을 거예요. 멋있게. 약간 수트. 그러면 관객들도 다 수트. 드레스. 아, 근데 약간 새롭지 않아요? 그런 건 객석에서 수트 입은 거는 좀 새롭네요, 진짜. 뭐 파티처럼 파티처럼. 저 뭐죠? 파티라고 그래요. 진짜 무슨 뭐 빵 만드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이게 정장에 그 넥타이 보타이 네. 하고 턱시도. 턱시도 하고. 네. 그러면 멋있을 것 같아. 여성분들은 그 드레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네. 관객들이 뭐 좀 힘드시겠죠, 그렇죠? 네. 최종임 씨께서는 갑자기 이제 이딴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번 주에 그곳에서 성식이 형 콘서트 하는데 비 온대요. 성식이 형 씨가 거기서 이렇게 죄를 뿌리네요. 예. 우리 성식이 형 그 축가 콘서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하는데 비가 예보돼 있는 모양인데 뭐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함께 비를 맞으면서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은근히 비 맞으면서 공연 같이 즐기면 재밌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비 오는 거 걱정을 해서 그렇지 막상 맞잖아? 다 내려놓게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물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네,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뭐 사인은 일부러 물을 쏘는 거니까요. 그쵸, 그쵸. 우리는 공짜로 쏘는 거니까. 예. 그쵸, 그쵸. 727 하나님, 눈물의 여왕 OST 하도 많이 들어서 크러쉬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아요. 난리죠, 지금. 이런 것도. 예. 눈물의 여왕 OST.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가 지금 엄청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 이렇게 OST가 사랑을 받아요. 진짜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운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음악을 잘하시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네. 이게 정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장면에서. 그러니 계속 나오잖아. 나오고 뭐 그 김수현님께서 차에 치이시거나 총에 맞거나 네. 뭐 그런 장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고 있으면 좀 뭔가. 되게 기쁘다 이거. 되게 기뻐요. 되게 기뻐요. 되게. 저도 이병헌님 막 울 때 갑자기 내 눈 같이 울었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사과 깎아 먹다가 페인아. 아니 이 엄청난 노래를 컬투쇼에서 지금 라이브로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떡해. 이게 어떡해. 이걸 컬트쇼에서 라이브로 예 라이브로 처음 하는 건데 와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콘서트에서 하려고 아꼈다가 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콘서트 오셔야 돼요 아니 그냥 오늘 방송 대기 끝나기 전에 크러쉬 가기 전에 매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매진 시켜주세요 그냥 네. 컬투쇼를 위해서 이 노래를 꼭 처음으로 라이브를 해주신다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꼭 5월 18일, 19일 시간 내셔서 티켓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천극장. 자, 여러분 이 엄청난 노래 첫 번째 해보는 라이브라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미안! 이렇게 너를 다시 불러보는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미는 너의 미련한 진심들 늦어서 미안해 I wish 그랬다지 않대 I was born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널 향한 심장이 멈춰지지가 않아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마음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해 시간 속을 헤매이는 나를 미워해
속에 너를 불러보고 내는 또 시가 저편에 빛나던 기억을 떠올려 두 손 꼭 잡았던 I wish I could have touched you then I was made to love you To love you out of my heart 망설이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too hard to tell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미친 듯이 내게 달려가 두 발 가득 너를 품고 And I want you to know you're the only reason that I still breathe that I still live And I tell바로 네. 아, 좀 떨렸어요. 어, 진짜? 어. 네. 오. 아, 제가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아, 네. 또 컬투쇼를 위해서. 네. 한 곡 더 할 건데 이번에 분위기를 좀 바꿔 가지고 네. 신나는 노래를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포함해서 이 노래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도로 교통 그런 교통 체증 상황과 이런 노래와 굉장히 좀 연관 제가 죄송합니다 말 좀 힘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 곡은 저의 러시아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go 예예예 컬투 쇼 5월 18일 19일 크러쉬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Let's go Happy walking on the street, yo. You and Billy G, yes, the 한강지, yo. 이태원을 지나왔어, on the field, yo. A clock show는 목이 쉬어, 퇴근길마다 삐걱, 삐걱. 그게 작은 마치 인연. 입에 다 내가 나 미칠지, yo. 작업실로 당당하게 내비치고. This is crush, I won't be, can I be, yo. Ay,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Let's go, hands up. 다시 clap, clap, clap in the head there. 하나 둘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get up. 그러니까 너네 heavy, heavy, hot, turn up, dead, dead. 따라해 어때 생각보다 쉽지. 모두 모여 마치 traffic jam. Get up, yeah. Yeah, I've been walking on the street, yeah. So soup에서부터 금방 찍혀. But 어디 가든 이제 red cafe feel, yeah. 사진 소리 체크 체크. 애가는 갱마다 찍어 찍어. 붐비는 people, my traffic 기본. 봄마저 없는 나 미래 비전. Yeah, tripping, whole lot of fixing. Now crush 안양양 호비 떨어지지, yeah. Hey, come and get it. 여러분 다 소머리 위로.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소리 질러! Get up, get up. 그러니까
let me hear you say oh yeah. Let's go. Yeah, yeah.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감사합니다. 아, 노래 계속 듣고 싶어. 아, 계속 듣고 싶다. 아, 콘서트 아, 가야지 뭐 어떻게. 아. 아, 찢었다. 아니 못하는 게 이거 봐. 랩 잘하지. 춤 잘 춤 잘 춰. 발라드만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아, 그냥 진짜. 매력에 쩔었네 아주 그냥. 다 가진 남자.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아, 야, 9307님께서 방청 중인데요. 여자친구보다 효섭이 형한테 더 설레요. 아, 또 남자군, 남자군. 남자분, 여자친구보다 더 설레. 여자친구보다 효섭이 형한테 더 설레요. 이렇게. 오, 그래서 아, 저분인가 보네. 예. 아, 야, 이 기쁘시겠다. 정현수님께서. 와 진짜 콘서트 가야겠는데 크크크크 가서 라이브로 들으면 진짜 신나겠다. 그렇지 예. 당연하죠. 아 그럼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무대와 조명과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아우러지면은 아 컬투쇼도 뭐 좋지만 그럼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저 정말 저의 공연에 오시면 신나고 재밌고 슬프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같이 교감하고 같이 또 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 네, 네. 아 이순옥 씨 에라 모르겠다 대파 까는 남편도 딸기잼 만드시는 어머니도 밭에서 근댔다는 저도 흥 폭발 흔들어 제낍니다 콘서트 대박 나세요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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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쉬 너무 가고 싶다 러쉬 크러쉬 콘서트 난리 났네 지금 대파 밭이 난리가 났어요 9307님께서 방청 중인데 크러쉬가 신효섭이 아니라 김수현으로 보여요 라고. 김수현으로 아, 여자친구보다 설렌다는 그분이 보낸 문자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저 남자분, 네. 저 남자분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머쓱하네요. 감사합니다. 야, 아... 전소인 씨, 이거 전소인 씨 그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아 네, 전소인님, 보라로 보는 뒤 크러쉬 바지랑 제 팬티 무늬랑 똑같아서 빵 터졌어요. 갑자기 집중 받아서. 아 팬티 무늬가 아 그렇게 줄무늬를 입으셨구나 이분이 네. 전소희 씨가 젖단 무늬의 팬티를 입고 계신답니다. 전소희 씨도 예, 줄무늬 팬티를 입고 계시네요. 예. 약간 또 그런 이런 때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팬티. 그래 있죠 예. 시원해 보이겠습니다. 아 근데 아 러시아에서 춤을 잘 추시네. 너무 잘 춰. 예. 아 아닙니다. 예. 콘서트에서도 이제 춤을 이제 몇 곡이 추겠죠 그죠? 아 네 아. 춤을 작년 이제 제가 연말 콘서트에서는 있는 이제 연말 콘서트는 크러쉬 아워라는 콘서트 브랜드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 그런 퍼포먼스 힙한 느낌으로. 네. 근데 이번에 May I Be Your May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봄 공연의 느낌으로. 근데 하지만 원하신다면 안 할 수 없지. 안 할 수 네. 없을 거예요. 저는 주최할 수는 없는데. 예. 네, 이제 팬들이 저번에 이제 한번 제가 그 SNS로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번 콘서트에서 어떤 곡 듣고 싶어요 자유롭게 추천해 주세요 이랬는데 어떤 분이 춤만 추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노래라면 뭐든 환영. 아니요 춤을 이렇게 잘 추는데. 아 너무 잘 추시는데. 예. 한 분의 의견을 너무 모든 맞아요. 사람의 의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잘 추는데. 예예. 예. 이분이 예매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너 뭐야? 4436님 크러쉬 지난 저번 달에 하남 나무공원 주차장에서 잘생긴 사람 지나가길래 올 좀 생겼네 했는데 와이프가 크러쉬인데? 하고 봤더니 맞더라고요. 나무공원에는 왜 오셨는지 궁금해요. 아 그때 이제 이 촬영하러 아 요거 네네네 포스터 네 공연 아 아니 네 잠깐만 이거는 안성인데 하남은 제가 그 그 이번 콘서트에서 또 무드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것도 그 저의 유튜브 채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또 조회수가 좀 안 나와가지고 그거 좀 봐주세요. 네. 그거 찍으러 갔던 거 같아요. 예, 예. 좀 더 부탁해보세요. 더. 예. 네.
좀 더 거지같이 부탁해요. 야, 너무 약간 구걸하는 것 같나요 지금? 아니야, 아니,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봐하신 분도 많아요. 봐하신 분들 많아요.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부탁해요. 와. 김수현님께서 그건 점점점점 김수현 지켜라. 김수현, 아, 또 뭐, 김수현 바라는. 아, 제가 제가 욕 먹어요 저. 네. 아유, 그러신 잘생겼는데. 채원이 씨는 왜 김수현보다 잘생겼는데 이렇게? 뭐 본인의 의견들이니까 마음껏, 네. 예, 마음껏 내세요. 예예. 예. 잘생겼어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요. 저도 뭐 누구한테는 제가 잘생겨 보이는 건. 그럼요. 어, 메이가 캐릭터 이름인데? 어, 보니까 무슨 캐릭터하고 그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네, 메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메이라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May I Be Your May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이라는 이 공연에 어떻게 보면 공연을 관통하는 네. 친구가 메이구나. 네, 메이. 저의 어떻게 보면 분신일 수도 있고 저의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고. 네. 그 스타워즈의 바야바. 바야바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친구는 아니고. 바야바는 그냥 바야바라는 게 있었죠. 아, 예전에. 와. 무대. 바야바라는 말이 있어요? 스타워즈? 마스코트. 바야바. 아, 그렇죠. 그렇죠. 퀴즈가 있었어요. 마스코트네요. 바야바가 뭔가요? 있어요. 이제 예전. 온몸이 털로 뒤집어서 있는 악당들 물리치는. 얘는 이제 메이. 얘는 메이예요.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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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친구는 메이고 어.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저의 5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세계관이 좀 있는데. 아, 세계관이 있구나. 그 저의 콘서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오시란 얘기예요.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세계관 너무 궁금해. 예. 자, 광고 일단 빨리 듣고 올게요. 네, 광고요. 광고. Here we go. Here we go. 예. 유난이라고 하지 마. 문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8942님, 저 친구랑 일본 여행 가는 날짜랑 크러쉬 콘서트 날짜랑 겹쳐서 친구 비행기 수수료까지 제가 다 내주고 크러쉬 콘서트 가요. 아~ 양지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양지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노천 극땡에서 뵙겠네요. 아, 5월 18, 19일 연땡대학교에서 펼쳐지는 노천 극장 콘서트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저도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요. 오늘 오랜만에 컬투쇼에 또 나오게 돼서 형님들도 뵙고 너무 반가웠고요. 좋은 시간 보내서 여러분들도 5월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행복한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5월 18일 19일은 한번 시간 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크러쉬였습니다. 아. 자, 우리 크러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저희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에러, 에러, 에러.